자,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조를 배우고 있습니다. 시조를 배우는데, 시조를 배우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지금 평시조를 배우는데, 이 강호사 시간은 연시조라고 할수 있겠지요. 그죠? 시조가 여러 가지니까. 근데 이 강호사 시가도 상당히 많이 나온단다. 자주 나오니까. 얘들아, 소리 잘 들리니? 네. 저는 이어폰 끼고 있어가지고 그래, 선생님이 좀더 직관적으로 하려고 이어폰 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강호사시가 연시조입니다. 아주 유명한 작품이지요. 자, 강호, 강과 호수야 이게. 그럼 강과 호수면 뭘 의미하겠어? 자, 연이라고 얘기했지. 항상 뭐가 중요해? 고전 시가는 속성이 중요합니다. 시어의 속성. 이게 고전 시어의 항상 시어 단어가 중요한데, 문학은 겉성이 아니라 속성. 즉, 겉성은 강과 호수. 이거는 1차적 이해. 다시, 강과 호수라고 하면 뭐라고요? 1차적 이해에서 끝나도 참 잘한 것 같지만, 문학적 이해는 안 되는 거지. 1차적 이해에서 2차적 이해까지 와야 되고, 2차적 이해가 속성이야. 1차적 이해가 겉에 있는 성질, 어휘 뜻이라면 2차적 어휘는 속에 있는 성질인 거야. 그러면 속에 있는 성질까지 와야 고전 시어가 끝난다라는 기본적인 시어의 이해를 너희가 알고 있길 바란다. 됐지? 오케이. 그리고 그래서 강과 호수인데 1차적인 겉성 강과 호수인데 2차적은 자연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야. 이런 식으로 고전 시가의 시어들을 여기 나온 시어들을 이해하는 원리를 알고 들어가자구나. 오케이. 자, 그다음에 사시가 뭐겠습니까?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노래한 노래인데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 필기하고 있니? 자연 친화적 작품이라는 거뭐 당연하겠지요, 이거는. 가자. 자, 강호의 봄이 드니 강호의 봄이 드니 강호는 자연이라고 했어. 봄 동그라미 치고 계절적 배경 계절적 배경 자연의 봄이 오니 미친능이라고 하는데 자, 미친이 부정적일까, 긍정일까? 긍정이겠지. 선생님이 고전시가 문학할 때 긍정 올 부정을 판단하라라는 얘기 많이 했던 거 기억나죠? 그지? 왜냐면 자, 그래서 얼굴 나왔습니다. 너희가 좀다 지루해할까 봐. 선생님 얼굴을 보고 싶어 할까 봐. 내가 얼굴 나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줌이 마이크 끊겨서 마이크 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다음 미치는 항상 긍정 부정하라고 했던 거 잊지 않았죠? 긍정적 속성이냐, 부정적 속성이냐만 너희가 판단할 수 있어도 테리나 듣고 있니? 네. 그래. 대답 안 하면 얼굴 튀게 튀어나오게 할 거야. 빨리빨리 해야 돼. 비대면이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알고 있죠? 그 처음이라 자꾸 답답하지만 비대면 많이 했지 일주일 동안. 대답 안 해. 듣고 있니? 오케이. 자, 그래서 긍정부정, 요 되게 중요한 거라고 해서 빨간색 칩니다. 이건 빨간색 쳐야 된단다, 얘들아. 빨간색 치고. 그래서, 자, 미친능이 약간 액면가로는 부정적으로 보이잖아. 미쳤으니까. 하지만, 미친 흥, 자연에 좋은 걸 미친다고 했으니까 긍정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 속성을 아는 거는 그 단어 자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주변을 보고 판단한다. 다시 한번. 어떤 시어의 긍정부정은 그 단어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다. 주변을 보고 판단한다. 뭐라고? 다시 주변을 보고 판단한다. 라는 거꼭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탕류 개변에 막걸리 탁주라고 한다. 막걸리를 그래서 우리가 탁주라고 한다. 탕류 막걸리가 있는 개변 깨끗한 시냇물에
금리너, 어우, 뭐 막걸리에다 회면은 뭐 쏘가리 회인 거야. 안주로다니까 이거는 풍류를 의미하는 거겠지. 이 풍류라고 선생님이 얘기한 거 자체가 2차적 이해를 했다라는 걸 안다. 항상 이런 식으로 번역이야. 번역 수준이야. 번역 수준.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강호사 씨가 작품을 설명 하기도 중요하지만 우리 첫 번째 시간이니까 문학, 국어에서 문학, 문학에서도 시조, 고전 시조, 고전, 옛날 시조의 이해의 어려움이 우리 상위권 아이들한테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해하는 원리도 배우시고 이 작품도 같이 배운다라고 생각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치? 이 몸이 한가하옴도 한가하옴도 역구는 딱 세워쳐야겠지? 당연히 임금, 은혜만 나오면, 고전시가의 은혜만 나오면, 옛날에 은혜를 베푸는 거는 절대자보다 무조건 임금인 거야. 임금이니까 뭐겠습니까? 충이야, 효야. 충이지요. 원래 이 충과 효는 유교적의 절대적 가치라고 하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충과 효가 나오는 거야. 그 다시 한번 은혜 은자 한자도 기억해 주기 바란다. 됐니? 이것은 은혜가 나왔다. 은혜 은자다. 임금한테 은혜다. 그러면 충이다. 그러면 뭐다? 유교적 가치가 있다까지 연결되는 것이야. 그 다시 한번 강호사시가를 배우는 건 강호사시가 작품 하나를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 작품은 여러 가지 고전시가 너희가 지금 시조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비대면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내신 나올 수 있는 저변 확대의 수업을 하고 있는 거잖니. 그지? 그럴 때 너희가 그 작품도 배우지만 그 작품 이해를 통해서 문학을 고전 시조 시가 문학을 이해하는 원리도 배우고 있다.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는 게 똑똑한 친구인 거야. 됐습니까? 강호가도다. 강호, 자연 속에서 돌을 구하는, 돌을 노래하는 그것은 임금 은혜다. 유교적 충의. 자, 이제 봄 지났습니다. 강호 사시가니까. 자, 이제 강호에 여름이 드니.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 딱 뭐겠니, 얘들아? 그렇죠? 통사 구조의 반복이다라고 하고, 자,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반드시 상원고도 마찬가지고, 뭐냐면, 필기를 해와야 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들었다, 안 들었다는 지금 대답하는 것도 있고, 벌써 대답 안 하니까 지금 선생님 의문이야. 이것들이 발톱 깎고 있나? 뭐 이런 걱정이 생기지만, 듣고 있겠지? 듣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듣고 있는다고 믿는다.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필기를 그대로 똑같이 적어와야 돼. 너희가 필기를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뭐막 너를 의심하고 이런 건 아니야. 근데 비대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투루 갈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원래 현장에서는 눈으로 보니까는 내가 당장 내려가서 볼수 있는 거잖아. 아니면 너희가 필기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앞에 있을 땐 필기하지만 지금은 알지? 선생님, 우리 집에서도 아들 중이 비대면 줌으로 하고 있는데 아주 그냥 열심히 들어. 열심히 듣는데 아, 현장이 더 좋지. 근데 우리가 지금 구조적으로 안 되니까 사회적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필기 검사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그날에.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문제 보이죠? 요거 숙제입니다. 요거 다 풀어와야 돼. 그러니까 요걸 다 풀지 않았던 애들은 출석 체크를 하지 않는다는 뜻인 거지. 듣지 않았다는 뜻인 거니까 필기 꼭 똑같이 외우기 바란다. 자, 또 간다. 자, 여름 또 그럼 치시고 또 요건 뭘까?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 거. 요렇게 되는 거 뭐라고 할까? 이거를 계절의 이동 하는 거고 이것도 시상 전개 방식 용어 중에 하나죠. 시상 전개 방식이란다. 그치? 그랬을 때 계절의 이동. 이것도 겨울까지 가는 거니까. 또 하나. 강호의 봄이 드니, 강호의 여름이 드니, 강호의 가을이 드니, 요건 뭐라고 다시 한번 통사 구조의 반복. 이거는 운율과 관련된 문학 개념어지. 다시 운율과 관련된 문학 개념어인 거야. 그래서 요것도 요런 문학 용어도 너희가 이걸 통해서 지금 외워주고 있는 것이란다. 그다음, 자, 강호의 여름이 드니 초당에 풀초장 거죠. 이 풀이 나오면 항상 뭘까? 소박 이런 느낌이 나는 거야. 화려한 게 아닌 거야. 초당에, 이 당은 집인 거야. 집체에 일이 없다. 한가하다지. 그러니까 이것도 일이 없다도 긍정이지 부정이 아닌 거야. 일이 없다? 실직자?
노는 건가? 백수? 이게 아닌 거야. 자연 속에서 일이 없다는 한가롭다니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뜻인 거야. 유신한 신, 신의가 있는 한자 외워야 된다. 신의가 있는 강과 파도는, 강파는, 그러니까 자연이겠지, 자연. 보내는 것은 바람이로다. 강파를 보내는 것은 바람이로다. 그러니까 강의 물결은 바람을 보낸다. 보내는 것이 바람을 보내는구나. 왜 바람이 중요한 거지? 여름이니까 중요한 거지. 그치? 여름이니까 왜? 시원하니까. 이 몸이 서늘함도, 이 몸이 긍정인 거, 이 몸이 시원함도, 역군은 모든 건 다 임금님 덕이로다. 아주 그냥 충성이, 그냥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충성하는 거야. 그 다음, 강호의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 아, 중요한 거죠. 뭐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는 항상 풍요가 나오는 거야. 가을, 가을의 속성은, 가을의 속성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풍요, 결실, 열매, 가을에 가장 좋은 거가 있고, 부정적 속성으로는 뭐가 있지? 가을은 이파리가 떨어지니까 쇠락, 소멸. 이렇게 이건 긍정적 속성, 부정적 속성을 다 갖고 있는 것이 가을이라는 시였는데 지금은 이쪽 라인이겠지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소정에 작은 배에 그물 실어 흘리 뛰어 던져두고, 흐르게 뛰어드는 게 중요한 거야. 그물을 실어서 흘러가게 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 왜냐면 사람의 힘을 더하지 않은 거야. 막 낚시를 해가지고 바늘 막 삐쪽하게 만들어서 막 잡으려고 막 하는 그런 낚시가 아니라 낚시를 했는데 흘러가게 하니까 무의자연, 그냥 자연에서 막 걸리면 좋고 말면 말고 그런 행위가 흘리띠였다라는 뜻인 거란다. 다시 그런 행위가 뭐라고? 그런 행위가 흘리띠였다라는 거야. 사람의 힘을 더하지 않은 자연이다. 유유자적하다라는 것이 여기서 태도가 나온다라는 거. 여유가 있다라는 태도지 이거는. 이 몸이 이렇게 하늘없이 세월을 보내는 것도 임금이 덕실한다. 가을 어부사시사입니다. 자, 강호의 겨울이 드니 눈만 봐도 겨울이겠지? 깊이, 그러니까 한자이, 한자가 니네 그 이거 자 생각하면 된다고 했지. 이렇게 자 한자가 내 손바닥 맞을 때 쓰는 거 몇 cm야? 30cm니까 한자라고 하면 30cm, 눈이 30cm 쌓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삿갓을 비금이 쓰고, 눈 맞으니까 삿갓 쓰고, 누역으로 도롱이로 옷을 삼아, 옷을 연철 표기야. 안빈낙도, 자연을 즐기는 거. 이 몸이 춥지 않음도 역군은 이셨다. 겨울. 여기 어부사시사입니다. 됐죠? 그랬을 때, 자, 자연을 벗어 유유자적한 삶을 살고 있다. 유교적 덕목을 잊지 않고 있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초장은 초장, 중장, 종장 또 다시 한번 쓴다. 초장, 중장, 종장. 이거 헷갈리면 돼. 중장, 종장, 초장. 그리고 종장의 첫 어구는 몇 음절? 삼음절의 형식적 특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시조는 3장, 6, 9, 45자, 네, 외. 이게 평시조. 3장은 초장, 중장, 종장을 의미하고, 6, 9, 욕을 모르는 애들이 있어. 45자야, 글자 수가 45자겠지. 6, 9가 뭐냐면, 이 9가 뭐지, 9가? 9가 단어가 2개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강호의 가을이 드니, 요게 1구인 거지, 1구. 눈 깊이 자연한다. 여기 2구지. 그러니 1구, 2구, 3구, 4구, 5구, 6구, 3장, 6구, 45자 내외. 기억했니? 필기했니? 이해하고 기억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임금의 은혜. 강호는 강과 호수 자연을 의미한다. 연시체, 최초의 연시조 박스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내신 문제 나올 수 있겠지. 최초의 연시조, 아까 지금까지는 평시조 했다가 지금 연시조 들어간 건데 최초의 연시조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 강호가도의 작품의 시초다, 맨 처음이다 라는 거. 최초의 연시조면서 강호가도류의 작품의 시초다. 이게 강호사시가가 의미 있는 겁니다. 됐죠? 역군은 이셨다. 역군에서 강호가도류를 노래한 작품에 등장하는 표현이고, 이 다음부터는 다 역군은 이셨다를 다 따라합니다. 이 말이 항상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강호사시가였습니다. 두 번째 작품입니다. 자, 까마귀 검다하고. 자, 이것도 가보자. 까마귀도 새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우리 까마귀 이것도 있잖니 얘들아.
그치? 이 까마귀도 속성은 두 가지가 있지요. 속성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불길한 속성이 뭘까? 죽음. 그죠? 그 다음에 불길, 저주, 혹은 검은색. 이런 느낌의 까마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근데 긍정적으로 뭐가 있다고 했었죠, 선생님이? 반포지효라고 그래서 효도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다라는 새라고 했죠. 어미한테 새끼가 어미의 도움으로 컸다가 나중에 지가 크면 둥지에서 늙은 새 어미에게 먹이를 갖다가 엄마 먼저 주는 새. 상상할 수 없지 너희들은. 자기 입에 먼저 들어가잖아. 까치가 왜 자기 입에 먼저 들어간다고 하잖아. 그치? 까마귀는 어미 먼저 주고 자기 먹는다고 하는 새 효도의 상징. 이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 불길, 저주, 검은색, 부정이라면 여기 뭐가 있겠어? 간신배가 이렇게 간다라는 거지. 간신배.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까? 조선 개국 세력인 거야. 조선 개국 세력. 부정으로 본 거지. 까마귀 검따하고 조선에 아니요, 여기서는 긍정인 거야. 근데 자 다시 한번 틀어봐. 조선 개국은 대부분 부정인데 여기 중요한 거다. 이거 잘 봐라. 니네 이거 시조 왜 하는 거야? 내신에 나올까봐 하는 거야. 그런데 까마귀는 부정이요. 이렇게 무조건 안 된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까마귀 검따하고 조선 개국이니까 부정이잖아요. 검따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얘는 고려 유신이 조선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조선의 개국 공신이 고려 유신을 비판하는 작품이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작품이 헷갈릴 수 있으므로 잘 기억해 주기 바란다. 까마귀 검따, 즉, 조선 개국 세력은 고려 유신이 이렇게 비판했겠지. 조선 개국 세력은 속이 검따, 까마귀 같은 놈들, 아주 음흉한 놈들이라고 비웃은 거야. 백로, 흰색이겠지. 흰색이니까 이거 뭐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색채 대비가 되겠지. 백로야, 고려 유신들아, 웃지 마라, 조소하지 마라, 비웃지 마라. 거치 검은들, 거치 검은 거 누구야? 까마귀, 속조차 거물소냐? 우리는 분명히 조선 개국이라 약간의 좀 역성 혁명 같기도 하지만 속은 우리가 고려의 부정적인 걸 이겨내고 조선의 새로운 나라를 했으니 속은 검지 않다. 설의법 검치 않아. 우리가 오히려 깨끗해. 그러면 반대로 보겠어. 백로는 너는 겉은 하얗지만 흰색이지만 너희야말로 속은 거뭇다. 왜냐면 고려 유신이 권문세족이 되게 많았거든. 자기 배만 채우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했던 너희들을 비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거지 이건 지금. 그치? 속초에서 거물소냐? 니네가 검지 않. 니네는 겉만 허옗고 속은 검다. 비판하는, 서로 비판하는 거야. 아마도 겉 희고 백로겠지? 속 검은 거 표리부동 겉과 속이 동 같지 않다는 너뿐인가 하노라. 너라고 했으니까 이건 의인이야. 의인법. 이 너는 누구겠습니까? 백로를 얘기하죠. 하노라 영탄적 표현. 종결 어미. 다시 뭐라고? 종결 어미가 뭐뭐 다가 아닌 것들은 다 영탄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직 이성계를 도와 조선개혁 참여한 공신으로서 자신의 행동을 비난하는 고려 유신들에 대해서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썼다. 그래서 자신을 비판하는 고려 유신들을 반박했다. 고려 유신의 위선적 처신을 비판했다. 이런 작품인 거니까. 혹은 하노라 했으니까 자기의 동작을 장중하고 감동의 느낌을 주다. 하노라 이렇게 강의 하노라 이렇게 알겠지? 이 작품 외웠니? 이걸 나중에 복습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집중해서 이 작품을 아 이런 작품이 있었구나 라고 기억해 주는 거 되게 중요해. 이 작품이 어떤 지문에 나오는 게보다는 선택지 1, 2, 3, 4, 5번 선택지에 나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 하나 더 할게. 내히 좋다하고 나에게 좋다 하고 남 싫은 일 하지 말며 대꾸법. 이 대꾸법 은근히 아이들 모르는 애들 많아요. 대꾸법 구가 대등한. 선생님 머리가 이렇게 섰냐? 머리가 왜 머리가 서는 줄 아니? 이게 좌우 반전 나가죠. 키가 2cm 더 커가지고 머리 세우는 거야. 뾰족한 게 나왔다. 아이씨. 야 이게 반전이 좀 이상해. 이거 좌우 반전되니까 모르겠어. 자,
네이 좋다. 내게 좋다고 남 싫은 하지 말며 대꾸법 은근히 모릅니다. 이거 남이 한다고 의 아니면 쫓지 않으니 그러니까 이기적 부안해동 따라가지 마라. 우리는 천성을 지키여 지켜서란 뜻인 거야. 지키여가 타고난 성품 맹자의 성선설이라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착한 맹자 의거에서 생긴 대로 놀자라는 거. 완전 그동안의 주제와 완전 다르지. 자연 친화적인 주제도 아니고 자기의 천성을 지키자고 하는 어떤 성품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교훈을 주는 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천성을 지켜서 살아갈 거 바르게 살아가자라는 거. 쫓지 말리 명령형의 시어라는 거야. 이게 말며 여기 약간의 명령형이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명령형 상기 들어가라라. 주제, 천성을 지키자가 이게 주제라는 거. 끝. 간단하다. 다시 한번 읽어보자. 맹자의 성선설을 중심으로 갖다. 맹자의 성선설을 중심으로 갖다. 맹자의 성선설의 중심으로 갖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기 바란다. 됐죠? 넘기자. 요거 하나 더 하자. 그러면 시간이 좀 남으니까 요거 하나 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대초벌, 요거 별표 칩니다. 요것도 자주 나오는 겁니다. 황의정승. 대추가 뭐냐면, 대추야, 대추. 대추, 빨간 대추 있지? 가을에 열매는 빨간 대추. 볼, 붉은, 빨간색 그런 골짜기에. 자, 갑니다. 대추가 붉은인 거니까 계절적 배경은 약간 가을 정도 되겠지요. 가을. 볼 골짜기에 밤은 이거 먹는 밤 이거 나이트가 아닌 거야. 이 나이트 시간적 배경 밤이 아니라 대추 밤 열매 얘기하는 거야. 어이 떨어지며 떨어진다라는 건 밑에 있다가 술 먹고 있는데 대추가 뚝 떨어지거나 밤이 뚝 떨어지면 어이쿠 안주네라는 거야. 이거 술 안주야. 술 안주. 안주가 뚝 떨어졌다는 거야. 어찌 떨어지며 벼벤 그루터기에 벼를 벤 그러니까 벼가 이렇게 있는데 벼를 뱄으니까 이렇게 좀 조금씩 남은 거야. 벼벤 그루터기니까 이게 무슨 차이인 줄 아니 얘들아? 이때는 이개 있잖아. 옆으로 가는 개. 이 개, 옆으로 가는 개. 이 개가 벼를 베기 전까지는 이게 자꾸 손에 이게 반응을 해가지고 얘가 움직이는 거야. 봐봐. 벼 베기 전까지는 이 개를 그려야 돼, 선생님이. 이게 개가 안 보여, 이때는. 근데 벼를 뱄으니까 걔가 지나가다가 깜놀하는 거야. 잉! 눈에 띈 거야. 등장한 거야, 지게. 알겠지? 그래서 벼벤 그루터기는 걔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깜놀했겠지, 걔는. 걔도 안주야, 안주. 헐! 대추불도 붉은 골짜기에 밤은 떨어지고 벼를 뱄으니 훤히 다 보이는 것에 걔가 옆으로 지나가다가 눈이 마주친 거지. 술안주 된 거지, 그냥. 개장 담그는 거야, 그냥. 어이 나리는 거, 기어다니는 거, 술 익자, 체장수 돌아가니, 이 체장수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술이 익자, 체장수가 돌아다니니까, 팔고 돌아간다, 돌아다니는 거. 이 체도 왜 필요하냐면, 아주 그냥 금상첨화야, 이거는. 좋은데 더 좋은 거지. 왜냐면, 대추불 붉었으니 대추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밤은 지가 이거가 뚝 떨어져. 술안주가 그냥 요구하지 나와. 근데 또 벼벤 그루터기에 개들이 지나가네. 어이구 이것도 좋은 안주야. 그런데 술 옛날 술은 이게 발효를 해가지고 뭐그 군뱅이 그지 막 그런 것들도 같이 있는 거야. 술 안에 벌레들이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벌레를 체에다가 걸러야 돼. 같이 먹을 수 없잖아, 단백질로. 그러니까 걸으면 위에는 벌레들이 남고 밑에 떨어진 술을 받아서 먹는 거야. 그래서 체장수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체장수까지 다는 건 완전 금상첨화지. 체장수가 완전 술 먹기 딱 좋은 시대라는 거고. 금상첨화. 아이 먹고 어쩌니까. 자, 가을이 깊어진 전원에서 술을 마시는 거고 풍요로움과 유유자적한 풍류다라는 거. 질문을 정신은 방식과 초장과 중장 대꾸적 표현. 그러니까 어이 떨어지면 어이라고 했으니 이게 뭐라는 거야? 의문 질문형이 이 안에 있다는 거. 어이 떨어지지? 왜? 왜? why 이런 뜻인 거예요. why 알면서 뭐 그러니까 솔직히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겠지. 약간 설의적인 거지. 설의적인 거지. 어떻게 떨어졌지? 이게 중력이야? 이런 게 아니라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떨어졌는 건가? 알면서 물어보니까 설의적인 것이며 의문형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대꾸적이라는 거. 대꾸법 잘 나오지. 깊어가는 벼벤 풍요롭다. 여답도도 풍요로운 농촌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 풍요로운 농촌. 요게 요 작품이다라는 핵심을 기억해야 돼. 세부적으로도 기억하면 좋겠지만 핵심을 기억해야지 훨씬 더 좋은 거란다. 그러면 너희가 시조가 나왔을 때 잘 맞춰주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